표적이 저기 있구만. 잘 가라 표적. 좋았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카리스마 잠들 떡돌이지요. 야 오늘 둘밖에 없냐? 여튼 붉은 장비 삼총사. 예. 야 한 명이 없어. 그니까 얘 어디 갔지? 얘 오늘 분명 그거 갔을 거야. 어디? 세계적인 대스타 레이디 가가의 공연 이기기 아니라 구구단 김세정님의 콘서트. 아 그래? 너 대본 무시하네. 레이디 닭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닭이 무시하냐 너? 아 레이디 닭이었군. 아 레이디 세상... 닭이야. 미안해. 나 당연히 가간 줄 알았어. 여튼 내가 리틀 몬스터거든. 어쩔 수 없네. 우리 오늘 둘이 다녀야겠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야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야. 왜? 우리 누구 생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오늘 그 칠갑별하고 만나게 됐어요. 아 진짜? 응. 왜? 왜 칠갑별? 아니 그 고대단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면 걔랑 얘기하는 게 저 비켜주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고대단 아니겠지? 아니겠지. 여튼 어? 그 칠갑별이랑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아직 조금 기름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로 정보를 빼내오는 그런 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는데 직접 만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 직접 만나는 건 좀 위험한가? 하긴 우리 좀 좋은 사이는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 누나 근데... 잘못한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야 조용히! 야 근데 걱정하지 마. 칠갑별 그 사람이 어? 허튼 장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 2대1이 2대1? 아 맞아 2대1이야. 근데 뭐 한 명은 비록 AI지만 너가 비록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1인분이라서 0으로 상쇄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카페에서 만나게 됐으니까 일단 둘로 가자. 그래 그래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야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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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여기, 여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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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배 30일 30일 30일? 어. 야 여튼 올까? 아 나 안 올 것 같아. 그냥 골탕 먹으려고 불린 것 같은데. 그치? 어 아 이것도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 또. 아 그러니까 아, 안 오는 진짜. 거 오야 저... 왔어 왔어 왔어. 저, 진짜... 안녕 친구들. 야 왔는데? 진짜 치갑뼈 맞지? 야 저거 진짜 치갑뼈 맞냐? 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저 개상한 머리랑 맹해보이는 맹해보이는 눈매 같다. 이 개팍해 보이는 성격도 치갑뼈야. 야 확실하지? 말 걸어볼게. 야 왔냐? 야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못 본 거라도 본 것처럼 이렇게 수덕거리고 있어. 아니 그 너무 아니 와, 왜 저 갑자기 아니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 하하하 그렇지. 앉아 앉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앉아 앉아 좀 앉아 앉아. 아이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이야기를 해봐야지. 도대체 그 고대단 그 어 그 집단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가 뭐 때문에 나를 노리는 거야? 어 일단 고래단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네 빨리 말해봐. 맞아. 기본적으로 그 녀석들은 온갖 될 만한 사업들은 전부 건드리는 하이에나 같은 녀석들이야. 하이에나? 하이에나. 저번에도 날 도와주면서 눈으로 봤다시피 정치인의 비리를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 사업가, 철거, 청부 암살. 청부 암살? 그런 더러운 짓은 별짓들은 다 하는 녀석들이야. 아니 그런 걸 왜 하는 왜 거야? 왜 하는 거야? 뭐 돈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있겠냐? 아 에이, 진짜 못돼가지고 응? 우리가 그렇게 말할 처지도 아니야. 야 조용히 조용히. 아 그리고 왜 너희를 노리냐고 물었었지? 그래 도대체 왜 날 노리는 거야? 맞아 그리고 왜 나도 거기 껴있는 거야? 너는 당연히 내 동료니까 같이 실심 덤. 안 돼. 어 그 이유는 말이지? 어 뭐야 빨리 말해. 와서 궁금해. 나도 몰라. 뭐 야 진짜 어? 아니 근데 나도 너희 같은 애들을 못 잡아가지고 안달이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 조준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나 뭐하는 거야 지금. 너 조심해. 우리 2대1이야 2대1. 아주 2대1이야. 난 비록 AI지만 뭐 이런 장난도 가끔 재밌잖아. 여튼 우리가 할 일을 하나 말해줄게. 뭐 뭔데? 뭐 우선 그 집단의 조물애기들을 전부 처치하는 거지. 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스가 나오지 않겠어?
그렇지만 그 의견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걸? 보스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보스? 근데 혹시 보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응? 딩동댕? 정답인데? 아니 뭔 소리야? 보스가 없이 어떻게 조직이 운영돼? 그야 너 모르지? 왜? 어디 봐. 어. 뭐래? 뭐해?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뭔가 왜? 잠깐만 기분 나쁜 기운이 드는데? 뭐라고? 야, 나는 먼저 가볼게. 야 그런 게 어딨어? 기다려! 정보 줬으면 됐다. 기다려. 에헤이 거기서 이제 딱 서봐. 기다려봐. 아니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정보 좀만 더 줘. 아, 저 정보 좀만 더 줘. 어? 자 이거라도 가져가. 오! 줘 빨리. 주라고. 오 뭐야 이건? 고마워. 오 이거 뭐하는 이거 정보야? 그래요. 나는 먼저 가볼게. 네, 봐. 또 만나. 야 이거 터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자. 그래 맞아. 왠지 나중에 못 믿겠어. 야 일단 그래도 조금 정보는 알았는데 보스가 없대요. 보스가 없을 수도 있대. 일단은 나가자 우리도. 여기 네. 이상한 기운이 있대잖아. 가자. 아, 뭐 칠각별 만나긴 했는데 딱히 엄청난 그런 정보는 없네. 아이 근데 우리들이 노려지는 이유는 그 몰라가지고 그걸 못 알아들었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치? 그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 그니까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걔도 모른다. 아니 근데 저번에 그 저격 사건 있잖아 저번에. 저격 사건? 어. 아 어. 맞아. 이게 분명 통성음이 매우 멀리서 울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멀리서 들릴 정도인데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면 엄청난 스나이퍼겠네. 그러니까 엄청난 스나이퍼라는 거. 그러니까 저격 실력이 엄청나겠네. 아니 근데 지금도 우리가 멀리서 노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솔직히 아까 카페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위치가 다 비슷하잖아. 그치. 잠깐만. 그래서 우리 위치가 지금 발각되기 쉽다? 막 그런 거야? 그렇다는 거지. 아 그리고 그 아까 받은 쪽지 있잖아. 그거 읽어봤어 지금? 쪽지? 아니 아직 안 읽어봤지. 한번 읽어보자. 또 막 이상한 거 써있는 거 아니야? 막 잠들 바보 막 수염 멍청이 이런 거? 에이 근데 오케이. 충분히 그럴 사람이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 일단은 내가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 오케이. 간다. 뭐야 방 무슨 소리 또 들리지 않았어? 빨리 튀어 총 뛰 빨리 숨어 거기 뭐라 써 있는데? 잠깐만 야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왜? 뭐 어디 썼는지 못 봤지? 어 못 봤어. 야, 일단 내가 빨리 읽어볼게. 아까 카페에서 우리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황급히 나가던 사람이 고대단의 저격수 포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최대한 몸을 숨기고 저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해. 맞는데? 어, 저 아까 카페에서 누구 한 명 나왔어? 아 진짜? 어 잠깐만 총성이 어느 쪽에서 났지? 저쪽 은행 쪽 아니야? 은행 쪽? 맞아 은행 그치? 쪽 일단 저쪽으로 빨리 가보자. 야 빨리 그래 빨리 뛰어 언제 또 표정이 될지 몰라. 빨리 야 여기가 은행 내부인 거 같은데? 일단 올라가자. 그러니까 저격이 올라가자. 아 맞다 나 저번에 훔쳐온 총 혹시 몰라서 갖고 왔거든? 아 진짜? 나 줘 가자 한 발 써놨는데. 괜찮아 올라가자. 가자 맨 옥상에 있겠지? 어, 여기 저기다 쟤 아니야 쟤? 쟤일 것 같은데? 저격 좀 들고 있잖아. 아까 저 사람 봤어 카페에서. 그래? 야 어쩔 수 없다. 야 우리가 두 명이니까 네가 믿기를 해. 뭐라고? 네가 믿기를 하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구해줄 테니까. 알았어 그렇게 나 내려와 있을게. 아니 어디 가 일로 와. 왜? 일로 오라고. 네가 믿기를 하라고. 야, 믿기를 해야지 그러면. 아니야 너가 가가지고 말 좀 걸어봐. 아 내 얼굴을 안 돼 어떡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가가지고 너도 어? 총을 들고 아니 주먹으로 막 해. 내가 어, 알았어. 나 더 올라가가지고 너 지켜줄 테니까. 어어 오케이 가. 저기요 어? 야 아저씨 뭐야 너 이 자식 뭐야 이거. 야 손 들어. 아니 왜 총을 들어. 야 손 들어. 야 너 손 들어. 손 들어. 네 너 손 들어. 네 마치 총 퓨. 아!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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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총을 들어? 뭐야 이거? 오, 너 포로지? 너가 포로? 아닌데요? 포로리암인데요? 그니까 너 포로. 여기 총이에요. 야 여기 총이에요. 야 고래단 써져 있어. 고래단 써져 있어. 고래라고 적혀 있는 거 안 보여? 야.
저는 신봉사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야, 그러면서 무슨 저격을 하고 다녀. 사기꾼아. 그런 건 모릅니다. 저는 공양미 300석을 받아서 뭘 할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수연아, 처리해.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 얼굴 봐서 볼래? 아, 제가 잘못했어요. 이슈 짓고 할게요. 야, 너 총 맞는 거보다 얘 얼굴이 더 무서워? 저렇게 나와야지. 어, 그러지 마요. 오지 마요. 다가오지 마요. 알겠으니까. 다가오지 마요. 다가오지 말라. 알았어, 알았어. 여튼, 응? 야. 어, 어떻게 하면 돼요? 너 관등 성명해봐. 언더스탠드? 관등 성명이요? 그래, 너 소속하고 이름은 뭔지 뭐 하는 앤지. 아아 백수 포로 소속은 포로 안해. 아,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 저격병 포로 소속은 고래당 간부. 간부야? 네.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간부야? 아, 나도 저기 간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못해. 에헤. 그래서 뭘 제가, 하고 있었나? 제가 받은 명령은 잡들의 머리를 뜯는 것. 뭐? 안 되겠다. 너는 일단 죽어야겠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들 머리를 뚫는 것? 네, 잡고 있을게. 미안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너 말이야. 일단 네? 따라와. 네. 일단 따라와, 일로. 맞아, 일로 따라와. 여기는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일로 와. 네. 계시네. 내려와.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야, 들어가, 아,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올라가. 해치지 마세요.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저에게는 처자식과 아내가 있습니다. 없잖아, 너 없잖아. 있어, 있어, 있어. 야, 구석에 서, 구석에 딱 서. 야, 딱 서. 네네네. 너 이제 못 나가. 너는 못 나가. 못 나가. 나가게 해주세요. 안 되겠구만. 다음부터 아주, 너한테 많이 캐낼 거야, 이제. 아니 간부가 이렇게 얼빵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간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는 조금 그래요. 제가 간부여도 솔직히 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에이, 조용히 해. 우리 수연이 죄송합니다. 내가 너 잡았다. 일로와 수연아. 하여튼 너 다음번에는 얘보다 더 얼빵한 애도 올 건데 큰일 났다 너 이제. 맞아, 너 큰일 났다 이제. 그래요? 응? 기대해. 핑크색 누구 올 거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여튼 여러분 드디어 고뇌단에 한 발짝 다가섰군요. 보스가 없고 간부는 있나봐요. 여튼 저 간부를 잘 캐내가지고 다음번에 코아랑 셋이 한번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하기,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